고원의 삶을 의지해온 티베트인들. 그들의 본디 종교는 자연을 신격화한 샤머니즘, 벤교였다. 때문에 티베트 불교 역사는 토속 신앙과 불교, 그 융합의 역사에 다름 아니다. 그런 탓에 티베트 불교는 나름의 고유한 전통을 지켜오고 있다. 이는 생활이 곧 종교인 티베트인들의 종교관 말고도 또 다른 이유 때문이다. 모든 질병에서 중생을 구원하는 약사열의 부처님. 티베트 사원은 그 대의왕불, 약사유리광 열의 서원이 회향하는 실천장인 때문이다. 티베트 사원들은 전통적으로 진료소를 운영한다. 수천 미터 고원의 외딴 마을. 사원 진료소는 마을의 유일한 병원인 셈이다. 사원 진료소. 이는 티베트 사원의 또 다른 법당이다. 진료를 담당하는 스님. 그 공덕은 마을 주민뿐 아니라 먼 길 물어 찾아오는 환자에게까지 뻗쳐 있다. 여러 병원을 거쳐온 아이는 이곳에서 한 달째 치료 중이다. 다행히 개마츠링 스님의 치료가 효과를 보이고 있다. 치료로 공덕을 쌓는다는 건 병세가 호전된 환자를 마주해 머금는 미소와 같은 것이다. 처음 아이가 사원을 찾아왔을 땐 팔다리가 모두 굳어 걸음조차 뗄 수 없을 정도의 상태였었다. 사원은 장기 치료를 위해 입원실도 배려하고 있다. 모자는 한 달째 무료로 제공되는 입원실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 사이 아이는 팔다리 근육이 제 기능을 찾아가고 있다. 시가고 그 괴민 그 샤고나지. 또 샤고나 什么요? 原来他这个右脚是老是抬不高，抬不高以后活动也是有点那种，哎呀，有点不灵了，是吧？不灵巧以后是现在吃了一个多月的药是，脚干是有点那个灵巧一点，是吧？ 수천 미터 고산 협곡을 내두른 400km 길을 찾아온 이유. 그것은 환자의 고통과 그 곁을 지키는 애달픔 때문이다. 그 앞에서 약값은 무의미해진다.
주민들은 일틈틈이 캔 약초를 사원에 가져온다. 사원에선 그런 약초들을 약으로 만들어 환자들에게 되돌려준다. 그러니 약값은 저렴할 수밖에 없다. 오, 여기다 이게. 저게 잠이다 그소. 자캄바마. 자캄바. 빛을 뿜는 파란 보석 라피스. 그 빛의 주인인 약사열의 부처님의 파란 몸빛을 닮은 자캄바는 건조실에서 물성 변화를 일으키며 질병 치료의 약재로 회향할 것이다. 운등사 진료소의 약초 보관 창고. 이곳은 건조실에서 갈물된 약재들을 전통적 의학 지식에 의해 조제한 약들로 가득하다. 사원 진료소로 마을 병원으로 약사열의 부처님의 사원을 실현해온 이런 전통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원단 루데르 드레지. 우리 멜론데 마지 내 힘원데 아닌가리 힘원 메코 메코 드레. 약주머니들을 담는 걸망은 왕진 가방인 셈이다. 응급 환자를 위해 급히 어깨짐 메고 먼 길 나섰던 왕진 걸망. 세월에 덮게 앉은 약주머니는 오래고 깊은 이곳 사원의 의술과 그 공덕을 짐작해 한다. 그리고는 게마츠링 스님은 티베트 사원의 오랜 의학 전통을 가늠케 하는 약 제조 도구를 꺼내 시연해 보였다. 원시적이고 단순하기 그지없는, 그러나 그것은 티베트 불교 의학의 소중한 증거물이었다. In Tibetan Buddhism, actually love and compassion is the pillar, or it's the main thing. So it's love and for to treat the patients. All the suffering beings, love and compassion is very important. So it's really related with Tibetan medicine. Even though you're a doctor, you should be really compassionate and love by treating to treat the patients. So love and compassion, which is the Tibetan Buddhism, the main theme. So to treat the patients is really important. So I think it's really closely related, and the relation is very important. 불교를 뿌리 삼고 의학을 가지 삼아 꽃피운 티베트 전통의학. 강의실은 그 티베트 의학의 국제적 장소가 됐다. principally Chinese medicine, Ayurveda, and Persian medicine. And from the ethnic small countries like Mustang, Dolpo, and what's that called, Minyan, and in Nepal, and the small principality, it has owned some kind of techniques. For example, from the Mustang. 7세기 전 아시아 의학의 모태가 됐던 티베트 전통 의학. 그 가치는
21세기에 새롭게 발현되고 있다. In the West, now the science time, everything is based on the evidence. So that is Buddha already declared that you can test my words. So the Tibetan medicine is beginning now and the future also. Research on the fact and what is going to find the result will answer that it's right or wrong. 티베트 전통의학의 검증. 멘치캉 경전연구소는 그 모태인 사부의전의 현대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일련의 작업들 모두는 사부의전을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현대적인 형태로 보급하기 위함이다. Whenever I go through these texts, I feel like our generation need to preserve these things because they are very much ancient, very much practicable, and I think if we lost these important things, then it's a great loss. In Tibetan medicine, I see lots of new things, new ideas, which this modern age lacks. So I think we need to study deeper into these knowledges and try to put these knowledge into practice so that the people can get more like benefit from them. Yeah. 정갈한 법당에 예불 기도설이 청하다. 티베트 고전 의학 경전 유턱 윤텐 곰포는 그 체계를 새로이 갖춰 정립했고 현재 전하는 사부의전이 그것이다. 법향스며 그윽한 그 공덕이 2500년 세월을 이어 오늘도 지속되고 있는 사부의전의 의미. 그것은 모든 질병 속 고통에서 중생을 구원하는 대의광불, 약사열의 부처님의 서원에 다름 아니다. 욕심으로 가득한 세상에도 참 행복은 마음에서 향기처럼 피어난다. 더러 병이란 그 마음을 흔드는 흙바람이어서 눈 못 뜨는 무명의 날이 찾아들겠지만 화사창 환히 무진등을 밝히듯 비밀스런 네 가지 경전 규시 그 사부의전은 인간의 성정을 약사열의 부처님의 가피에 담아왔다. 2500년 세월을 이어 오늘에 만나는 사부의전은 그런 오래된 미래의학인 것이다.